다음에 이제 강화단판이라고 그러는 성부를 점쳐 뇌산소과의 3위로 얻었다. 이건 소과라고 하는데 이거 아주 대감회상이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죠? 원래 감괘는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씩 겹쳐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이죠. 3회를 얻었다. 소과괘는 무엇인가 아주 작은 모양이며 내괘인 나는 산이고 독실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내괘는 여기 지금 나니까 산이고 외괘인 저쪽은 우레의 성질로 여러 가지를 근심하는 모양이다. 저쪽은 연패의 결과로 화해를 청할 수밖에 없지만 우레가 외괘에 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 끝에 귀국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것이 비조유지음 나는 새가 소리를 남긴다. 는 사가 있는 이유며 만약 그쪽을 귀국시키면 나에게 이롭지 못하니 이것을 불의상의하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고 내려가는 것이 좋다. 대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온기는 그쪽을 응징할 때이고 그쪽에게 응징당하여 함부로 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에 그 처리 방안을 생각해보면 소각기는 불의상의하 대길이니 효의 순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끝없는 변화 속에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즉 이시를 표면에 세워두고 이효의 차관을 상대로 단판하는 것이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경방과 미국인 페스타에게 맡겨두고 이 두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것을 우기조 과기 불급기군 그 하레비를 만나니 그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우기신무고 그 신하를 만난다. 허물없다라고 하는 사가 실행되는 것이다. 이때는 올라가면 좋지 않고 내려가면 좋다는 말에 따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일본의 상황인데 그 다음에 보시면 명치 28년 1895년 4월 9일 강화단판에 또 진행을 점쳐서 뇌지의 사유로 얻었다 그 말이죠. 네, 이 사유로 얻었다. 여기 변하면 전체가 곤괘가 되는데 이에게는 우레가 땅에서 나와 분개하는 상이니 권위를 가지고 순서대로 움직이는 상이다. 지금 사유로 얻었다는 것은 부대, 우리 푸대라고 그러죠. 예. 부대에 입을 여는 모양이니 나와 너 모두가 솔직하게 조금도 숨김없이 대화를 나누어 강화는 이미 성립된다는 점이다. 일이 깔끔히 마무리되어 모두가 만족함으로 유예, 대유득, 붕개잠, 기뻐함으로 말리면 크게 얻을 것이니 그 벗이 딸이라고 하는 것이다. 강화는 반드시 성립될 것임을 알 수 있다. 4월 17일 과연 강화가 성립되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명치 28년 1895년 4월 하관이니까 땅이지요.
학원에 대해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 강화가 이루어져서 대사를 청나라의 지부에 파견하여 조약을 체결하고자 했는데 프랑스, 러시아, 독일 세 나라가 연합하여 우리나라가 요동반도를 점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군함을 요수에 집결하는 일이 계획되는 등 어려운 정세가 되었다. 이에 여러 대신들과 고문관 등이 경도에 모였다. 나도 이를 듣고 경도에 가서 여러 대신들과 목옥정의 백정에서 만났다. 대신들은 나에게 지금의 상황은 세 나라가 연합하여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군함을 요지에 파견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군함은 수개월의 해전으로 손상을 수리할 틈이 없으니 바로 위급 재망의 때다. 점서에 의문을 푸는 것은 바로 이런 때가 아닐까 한다라고 했다. 나는 이미 점을 쳐서 천화동인의 오유를 얻었으니 그것을 설명하겠다. 응? 선 오유. 동인괘는 이호의 이름이 중정이고 이게 무슨 얘기야? 중정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죠 중정했죠 특정 득정 양음 양음 양음이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득중 득정이 있죠 제자리에 들어가 있고 가운데 있으니까 오양의 사이에 있어서 이의 명을 내외로 발휘하는 상이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응하잖아요. 응? 그래서 밝음의 그 명을 내외로 발휘하는 상이다. 우리나라가 5대국과 대처에 가장 문명을 드러낸다고 하는 상이니 괴의 덕은 문명과 강건함을 가지고 뜻을 밑으로 통하는 때로 보고 지금 오유로 얻었다는 것은 대사가 이미 이루어진 때이다. 그런데 프랑스, 독일, 러시아 세 나라가 연합하여 우리를 조여오고 우리의 행동을 방해한다면 모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여 이미 군함을 요지에 모이도록 하고 각각의 거점 항구에는 군비를 갖추고 시기를 보아 이를 일으킬 계획이 있다. 또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얻은 상금을 횡취하여 군자금으로 쓰고자 생각하는 것은 명백하다. 2효, 5효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3, 4효이고 그렇죠 여기서 네. 가로막고 있어서 그 의도가 확실하다는 것은 3효의 사이에 복, 융, 어망 네. 승기, 고릉, 삼세부릉 네. 군대를 풀섭에 엎드리게 하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니 삼세부릉 3년 동안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 한 데서 알 수 있다. 복용어망이란 항해의 요로에서 돌연 습격할 준비를 한다는 말이다. 승기고릉이란 외교상의 절충에는 평화를 가정하고 삼세부릉이란 천명이 무르익지 않은 일을 일으킬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유의 사이에 승기용 불의 불국승이야. 예. 높은 담장을 타고 올랐으나 그 예. 을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 길즉 곤이 반칙 그것이 길한즉 예. 곤경하기 때문에 법칙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했다. 사효도 역시 삼효와 협정하여 통로에서 기다려 일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승기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병비의 부족함이 있고 의불극이라 하는 것은 천명이 무리익지 않은 일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니 외교상은 평화를 가정하면서 서둘러 군비를 갖추느라 애쓰고 결국은 되는 일 없이 끝나므로 예, 길즉 곤즉 반칙이라는 것이다. 삼국의 분에 넘치는 소망은 이러하지만 천명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것은 없다. 그러나 오효는 삼국의 간섭을 걱정하지만
아무런 지장도 없이 청나라는 조약을 비준함으로 이것을, 예? 그죠? 동인 선호도의 후소. 남과 더불어서 앞에서는 울부짖지만 뒤는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의 외교상에 있어서도 세계 각국에 무시당하지 않고 전승국의 명의를 얻어 국위를 만국에 선양하였으므로 대사불구고 큰 군대로 이겨야만 대사극상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다. 대사극상우란 전쟁에 승리하고 강화조약을 위해 회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천명은 이러하니 아무것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듣고 두 대신은 좁혔던 미간을 펴고 기뻐했다. 과연 정부는 곧바로 이동이대 치씨를 이게 뭐죠? 지라인가? 그죠? 지라로 파견하여 본조약을 체결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세나라는 이를 일으킬 명분을 만들지 못하고 군비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잃고 헛되이 돌아가는 것은 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명백하였다. 아, 3000년 전 문왕 주공이 후사를 위해 만들었던 단어는 일청, 청일전쟁이죠. 일청전쟁의 종결을 예견하고 짜맞춘 말 같으니 마음 있는 사람은 그 광대함에 감탄하는 도다 이렇게 했네요. 청일전쟁이 하는 건 이렇게 있고 다음에는 이제 노일전쟁이 다음번에 있겠죠. 여러분도 주역점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서죽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서죽인데요. 50개의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6년 이상 된 청죽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 아래를 갖추어서 위는 가늘게 하고 점점 내려가면서 굵어지는 원추형처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마디가 없는 긴 대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담양 쪽에 가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죠. 거의 한 20년 전에 중국 광동성에 있는 뽀로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중국인들을 시켜서 깎아온 겁니다. 지금 같으면 깎지도 못하죠. 서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죽을 놓는 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를 표시하는 산목이 있죠. 서죽, 서대, 산목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신 다음에 점괘를 해설할 수 있는 제가 쓴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그래서 이 책만 있으시면 점을 치실 수 있고요. 또 이 안에 점을 치는 순서, 내용 등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주역점을 치려면 고도역단 주역점 이 책이 있어야 더 참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주역점 세트는 50만원입니다. 이걸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걸 100만원 받아도 국내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는 인건비가 올라서 이런 걸 만들질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점 세트 50만원 하나은행 02-264-0258-1004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죠. 한국역학협회로 50만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월간역학 한권 12,000원입니다. 동봉에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